쇼 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모니 잼 누나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제마라고 제모니 잼 누나가 오자마자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라고 주아지님도 인사해 주셨고 벌써 오늘 뭐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 무엇? 정말 너무 덥지 않나요? 여름이 찾아오니까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핫 서머 핫 너무 더워. 제가 이런 노래 부르면 언니 그 노래 세대 맞아요? 막 이런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 막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이런 거 내 취향 아니냐고 요거 세대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뭐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거든요. 저도 핫 서머 이거 알거든요. 자 그리고 핫 서머 하면 또 이게 빠질 수 없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바로 여름 필수템 크록스인데요. 짜잔 짜잔.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솔직히 신어봤잖아요. 편안하면 기본이고 이렇게 저처럼 지비츠로 커스텀해서 나만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슈즈로 꾸밀 수 있는 크록스가 바로 오늘 잼라이브와 함께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아 우와 이쁜 크록스라고 해주셨고 벌써 이거 보시니까 너무 이쁘다고 벌써 꾸미고 싶은 어떤 그런 뽐뿌가 막 오고 있죠. 아 그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화이트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난 죽어도 블랙이다 나는 죽어도 검정 신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크록스 하양 역시 팽돌이님이 유유하시면서 너무 이 화이트를 좋아하시는데 아 역시 병원에서도 많이 신는다고 알고 계시고 있고 경경님도 이거 커스텀 재밌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대박 나 지금 이거 딱 필요했어요. 날씨 더워지니까 크록스 떠올리시는 분 너무 많은데요. 이 크록스 여러분 한여름 돼서 내가 딱 필요할 때 살려고 하면은 이미 솔드아웃입니다. 게임 끝나요. 사고 싶어도 이 사이즈 없어서 못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온라인에서도 자주 품절되는 베스트 상품을 15,900원에 보여드릴 거고요. 가격 혜택은 물론이고 특급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미리미리 오늘 꼭 여기서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요. 크록스와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아주 아주 상큼한 그런 과즙이 팡팡 터지는 그런 분이 저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춰도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잼뱅크로 진행이 됩니다. 총 6문제 준비가 돼 있고요. 각 문제당 50만원씩 걸려있고 하트는 필요가 없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1000분께 500원 드리는 보너스 퀴즈도 오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 많이 기대해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다 되셨죠? 손가락 좀 푸신 것 같으니까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자 지하철 바닥에 그려진 그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발 벗는 곳 적벌 금지 발사이즈 체크. 자 요거 보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요 사진 보고 이런 게 있네 싶었어요. 근데 보면 신발을 벗는 곳인가? 아니면 이거 쩍벌 하지 말라고 발을 모아두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발 사이즈를 체크할 수 있는 덴가? 다 그럴듯하지만 센스 있는 분들 역시 젠너라면 92%의 정답률 기록했네요. 쩍벌 금지. 최근 인천교통공사에서는요 쩍벌 예방용 발바닥 스티커 요걸 이용해서 지하철을 바르게 타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쩍벌이나 다리 꼬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이거 외국 아니냐고 하시는 지금 잼너가 보이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잼너들도 다른 승객을 위한 배려 항상 잊지 마세요. 자 이번 문제는 크록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이미 많은 분들이 신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크록스 하면 정말 편안한 착화감이 큰 특징이거든요. 저도 오늘 이거 아침 스케줄부터 쭉 신고 있었어요. 정말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이거 쿠션감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신어도 이게 뭐 주저앉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보이시나요? 돌기가 있어요. 마사지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이게 피로감을 줄여주는 바로 여기 그 효과가 여기 있었어. 이게 다 크록스만의 고유 소재인 크로스라이트의 특장점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크로스라이트 역시 크록스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 2번 문제 갑니다. 크록스를 오랫동안 신어도 발이 편안한 비결은 땡땡이다. 크로스라이트, 크레파스,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 여러분
이번 문제 제가 뭐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고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 아니어도 지금 보기를 보면요 누구나 맞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정답률이 90% 역시나 넘어가죠. 이번 문제 정답은요? 맞습니다. 크로스라이트가 정답입니다. 이 크로스라이트는요 일반 고무와는 다른 그러니까 내구성이 정말 좋고 쿠션감이 좋은 크록스만의 고유 소재인데요. 통기성도 너무 좋고 오래 신어도 발이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제작이 돼서 땅과 물 모두에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너무 힙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 크록스를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 아이템 지비츠 지비츠를 활용해서 저만의 이 김혜나만의 스타일리시한 크록스로 꾸며봤어요. 보면은 제 이니셜도 HN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예쁜 별 모양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디저트도 들어가 있고 여행을 좋아해서 비행기도 들어가 있는데 제 개성을 충분히 여기다가 넣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집에서 뭐 아이들하고 같이 꾸미면서 시간 보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지비츠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 같은 어른이들에게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3번 문제 갑니다. 크록스 신발에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슈즈톡, 크로백, 지비츠, 크록츠. 아 여러분 지금 3번 문제는 제가 또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고자 제가 어떻게 꾸몄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쁘다 갖고 싶어요 라고 된다 반드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정답은 75%가 맞춰주신 지비츠가 정답입니다. 아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는 정답을 안 선택해주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잼언니 잼누나의 입 모양 말을 잘 들으면 힌트를 다 드려요. 아시죠? 이거 별 모양 너무 예쁘다고 탐내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크록스의 매력하면 이 지비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요거 꾸미면서 이렇게 우정 신발도 신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커플템으로 사더라도 각각 내 개성대로 뽐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요. 그리고 디자인과 사이즈가 다양해서 어떤 지비츠로 어떻게 꾸미면 좋지? 이 즐거운 상상에도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거 완전 개미지옥이에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급 이벤트. 오늘 이 크록스 선착순 구매 200분께 지비츠 패밀리팩을 무료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벤트도 소개해드렸으니까 우리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시죠.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결성된 밴드 이름은 미도와 파라솔, 유연한 음악생활, 익준이와 아이들. 자, 오늘의 힌트로 나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힌트 다 검색하고 오셨나요? 오늘의 힌트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밴드 이름이라고 나갔었는데 요거는 네이버에 잼라이브라고 검색만 해도 우리가 힌트를 매일매일 드리니까 많이들 맞춰주시겠죠? 배우분들의 노래도 어쩜 그리 잘하는지. 정답은 미도와 파라솔이 정답입니다. 83%가 맞춰주셨네요. 역시 채팅창에도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드라마는 끝났지만 여전히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 크록스도 의사들의 최애템으로 불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다들 크록스 또 신고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리얼리티가 높은 드라마였어요. 역시 일할 땐 또 편한 거, 발 편한 거 그런 게 최고니까. 자 이렇게 4번 문제 풀어봤고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가시죠. 구글 지도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그림자 도로, 실망호수, 달마시안 강아지 해변, 고통으로 가는 길. 자 5번 문제. 왜 이렇게 길 이름이 무서워. 자 구글 지도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 아닌 것은 아닌 걸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보기 4개 중에 3개는 실제로 존재를 하는 지명이라는 거잖아요. 이 중에 진짜 3개는 진짜 존재를 한다고? 여러분 구글 맵 좀 보셨어요? 자 5번 문제 정답! 달마시안 강아지 해변입니다. 25%만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자 실제로 미국에는요 Chase of Death Road라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 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Road to Misery 고통으로 가는 길이란 지명 있어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Disappointment Lake
즉 실망 호수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를 찍고 가다가 뭐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 도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저는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해나는 무서워. 6번 문제 갑니다. 걸을 때 몸을 들었다 내렸다 하듯이 어깨를 출석거리며 걷는 걸음을 뭐라고 할까요? 까치걸음, 우산걸음, 계단걸음, 노루걸음.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제모님 잼누나의 앙탈에 갑자기 멘탈 잃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6번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걸을 때 몸을 들었다 내렸다 하듯이 어깨를 출석거리면서 걷는 걸음, 요런 걸음 뭐라고 부를까요? 자, 지금 보기가 역시나 4개나 나가서 좀 어려운데요. 정답! 오! 가장 적은 분들이 선택해주신 우산걸음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우리가 우산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델걸음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뭘 들었다 내렸다 어깨를 추석추석 뭐 이렇게 걷는 걸음을 우리가 우산걸음이라고 하나 봐요. 자,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분들이 우산걸음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렇게 알아가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마지막 퀴즈는 보너스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맞힌 분들 중 1000분께 500원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파이널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라운드! 자, 오늘의 보너스 문제 여러분 바로 드려볼게요. 최근 크록스는 땡땡 극복을 위해서 의료진에게 신발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춘곤증, 권태기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극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지금 우리 모두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극복하기 위해서 크록스가 의료진의 신발을 기부했다고 하거든요. 자, 정답은? 역시, 아 역시 젤러들 97%의 정답률 코로나19 정답입니다. 크록스는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 의료진들에게 이 신발 5천 결례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면요 참 힘들 때일수록 진정한 그 브랜드 가치가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크록스의 선한 영향력 우리 계속해서 응원합시다. 저도 응원합니다. 자, 보너스 퀴즈 맞힌 분들 중에 500원 받으실 1000분! 지금 당첨자 나갔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1000분의 당첨자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름 필수템 크록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요거 만나기 전에 오늘의 위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자, 오늘의 위너들입니다. 장덕수님, 개덕훈님, 라크님께서만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 퀴즈쇼 일정을 먼저 안내드릴게요. 내일은요, 저녁 8시 원조 퀴즈쇼로 찾아옵니다. 퀴즈쇼가 끝난 후에 8시 30분부터는 오뚜기와 함께하는 미슐랭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도 잼라이브와 함께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저와